발빠르게 IT 하드웨어 소식을 전하는 쾌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사고요. 반박씨,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RTX 4090 소비전력 800W 루머 확인. 차세대 지포스 RTX 40에 대한 소비전력 루머가 웹상에 올라왔습니다. 소비전력 상승이 예견된 일이긴 했는데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이번 루머가 맞다면 이거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라인업 AD102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RTX 4090 기준으로는 무려 800W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AD103이 들어간 RTX 4080으로 봐도 450W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요. RTX 3090 TGP가 350W였거든요. 단순히 따져봐도 거의 두 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뭐 물론 그 3090 커스텀 모델들, 비레퍼런스 모델의 경우에는 스트릭스처럼 파워리밋 해제된 모델을 기준으로 순간 피크가 500W를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지만 800W요? 이거는 좀 진짜 선을 시계 넘은 겁니다. 가정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 의류 건조기들 있죠. 그 건조기 초창기 모델 기준으로 800W 정도가 나왔거든요. 오븐 토스터키 같은 것도 800W 모델이 있고요. 근데 걔들은요, 글카처럼 사용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무슨 빨래를 매일같이 합니까? 어? 토스트를 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하루 종일 빵만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는요, 갓겜 나오고 막 달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같은 컴덕들 있죠. 주말에 절대 밖에 안 나가고요. 앉은 자리에서 막 5시간, 7시간, 10시간 플로드 그냥 냅다 막아버리게 되는데 전기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 우리 주부님들이 알아봐요.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뭐 그냥 그래픽카드 비싸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세 고지서 나오고 나서 등짝 스매싱 당하는 건 기본일 거고 강제 추출 당해서 중고장터 직행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성능 루머도 그렇습니다. RTX 30에 두 배다 어쩐다 막 이러는데 아니 지금 전기를 이렇게까지 처먹는데 두 배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공정 미세화의 아키텍처 개선에 다 필요 없어요 그딴 거. 이대로라면요 그냥 전기를 더 처먹어서 성능 향상이 된 거지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이 그 드래곤볼 보면요 그 셀이 3단 변신했을 때 트랭크스가 막 막아보겠다고 근육망 막 엄청나게 부풀리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볼터님 그거 너무 옛날 만화 아닌가요? 야 드래곤볼은 막 근본이야 근본. 무슨 옛날 만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다음 틀다. 야!